옆에 닭새우 나오는데 태희씨는 진짜 닭새우찜이 랍스터보다 더 좋았다고요. 그 충격적이었어요. 이 새우를 쪄서 먹는데 그렇지. 그만한 맛이 나다니. 막 그렇지. 뭐 머리 부분이 붙어서 나왔잖아요. 근데 그 찐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적하고 다 넣은 적도 있었는데 그렇게 씹어 먹어도 너무 맛있더라고요. 이게 튀겨서 먹은 것처럼 그 다리 부분도 바삭바삭하게 이게 식감이 더 좋아지고 굉장히 즐겁게 먹었습니다. 참 이게 계속 혹시 안 드셔본 분들은 새우인데 랍스터 맛이 난다고, 랍스터 느낌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드셔보셔야 충분히 돼요. 그런 네. 느낌이 나죠. 저는 크기가 좀 컸어요. 보통 식당에 있는 숟가락보다 조금 크더라고요. 그래서 머리를 먹으려고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본의 아니게 다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. 그 겨드랑이라고 해야 되나요? 새우의 겨드랑이 어디죠?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뗐는데 다리와 살. 네, 여기 부분이 보통 새우는 이렇게 떼면 그냥 다리가 떨어지고 끝이잖아요. 근데 그 안에 겨드랑이처럼 이렇게 살이 있는 거예요. 새우 겨드랑이 살이요? 네. 개 이렇게 다리 하면 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. 근데 그 다리에서 느껴지는 맛은 개맛. 맛이었고 투구는 되게 또 새우라고 하기엔 너무 딱딱했고 진짜, 네, 진짜 랍스터보다 훨씬 더 담백하고 야. 쫀득하고 네 너무 맛있게 다리를 분리해서 그 안에 이만큼 들어있는 살까지 맛을 새우 다리살로 진짜 대단하네요. 닭새우가 확실히 지금 좀 크네요. 먹어보도록 이 집의 별미가 이제 꽃새우 라면인데 꽃새우 세 마리하고 이제 비단 조개가 들어간 럭셔리 라면입니다. 요 어땠어요? 라면? 닭새우가 세 마리가 올라가 있었고 조개도 꽤 큰 조개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. 근데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좀 완성도가 있게 느껴졌어요. 국물의 웅장함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라면의 그 스프가 주는 느낌이 분명히 있고 그 새우 맛인지 조개 맛인지 뭔가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켜주는 그 느낌이 되게 독특했어요.